9번. Number 9. I worry my friends are more successful than I am. A. Sounds like you've reached your goal. B. No need to worry them yet. C. Don't. You have plenty of achievements to be proud of. D. Unlikely. Your success won't intimidate others. Okay. 저 되게 이제 속좁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진짜 이러나? 모르겠다. 자, 보니까 Number 9. I worry my friends are more successful than I am. 저 뭔 말이에요? 친구가 친구들이 나보다 더 성공할까 봐 걱정이다. 나 이렇게 생각해본 적 없어갖고 이제 이런 사람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자 그랬더니 A. Sounds like you've reached your goal. 자 sounds like 뭐래요? You've reached your goal. 자 이게 reach one's goal. 이것도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것도 reach one's goal. 목표에 다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너가 목표에 다다른 것 같은데? 이거니까 이제 당연히 A는 정답되지 않겠죠. B. No need to worry them yet. 자, no need to worry them yet. 아직까지 뭐 그러한 그 사람들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얘가 지금 걱정하고 있대는데 걱정할 필요 없대. 같은 단어가 나왔죠. 버리면 되죠. 그죠? worry worry. C. Don't. You have plenty of achievements to be proud of. 지금 여기 보니까 10번 노태키한 보니까 그러지 마. 너 많은 그 어치먼트가 있잖아. 라고 했으니까 야, 너 해놓은 거 많은데 뭔 걱정이야. C.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오케이. 자, plenty of 같은 거 뭐 이거 뭐 이거 쉬우니까 이거 many죠? 그 many achievements. 많은 성취 해놓은 게 있잖아. D. Unlikely. Unlikely. Unlikely는 뭐예요? No예요. 아닙니다. Your success won't intimidate others. 자, your success won't. 또 나왔네요. won't. 너의 성공이 won't intimidate others. 자, 여기서 또 혹시나 높아짐에 intimidate 단어 뜻 위협하다. 오, 오늘 컨버스전에 이어서 단어를 지금 잘 얘기하고 있어요. 자, intimidate, 위협하다 혹은 뭐하다? 겁주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위협하다, 겁주다. 그러니까 역시 거리 멀죠. 그 답은 10번 되겠습니다. 틀린 이유 분석 바로바로 써주세요. 얘 지금 이거 지금 3번 틀리셨는데 왜 틀렸다? 듣고 나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왜 틀렸다? 모르겠어요? 왜 틀렸다? 적고 있습니까? 예, 틀린 이유. 여기, 왜 틀렸어요? 네. 틀린 이유, 틀린 이유. 근데 모르겠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좀 분석을 좀 해야 돼. 일단은, 처음에 그 한 문장 제시된 거 이걸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부 그것도 이제 확인을 좀 해주시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